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형 SUV 모델 티볼리를 출시했는데요. 내 생애 첫 SUV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유로운 이태리 휴양 도시와 자유로운 에너지를 지닌 테마공원의 뜻을 담은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는 스타일리시한 외관에 안전성과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인데요. 총 3,500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3년 6개월간 치열한 연구개발을 거친 끝에 탄생했습니다. 오늘 열린 발표회에서 이유일 쌍용자동차 대표는 마인드라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코란도 C를 시작으로 국내 SUV 시장을 이끌어왔다며 디자인과 스타일, 그리고 성능과 안전성에서 모두 최고의 품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이번에 출시한 티볼리는 빠른 시일 내에 소형 SUV의 강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친환경, 고연비, 소형차의 흐름으로 변하는 시장에서 혁신과 도전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은 좋은 품질로 알려진 쌍용차의 미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쌍용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그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고와 파업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현재로서 뾰족한 대안은 없지만 티볼리의 출시로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개된 티볼리의 외관은 운동선수의 어깨와 매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숄더윙 그릴과 심플한 면의 활용으로 균형 잡힌 디자인을 구현한 모습이었는데요.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의 역동성을 비롯해 젊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들이 엿보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컴팩트 디럭스를 컨셉으로 IT 기기를 배치할 수 있는 적재 공간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쿠션과 베개 강도를 이완화한 시트에는 퀼트 스티치를 넣어 예술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어반 다이나믹 SUV를 모토로 출시된 만큼 그 용도에 맞게 활용도를 크게 높인 모습이었는데요. 실내에 2열 시트를 접어 넉넉하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급 최고 수준인 423리터의 적재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차체의 71.4%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 일부에는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차체 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기에 무릎 에어백을 비롯 동급 최다인 7개의 에어백을 적용해 안전한 드라이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력 성능은 가솔린 엔진의 가변 흡기 시스템과 배기 시스템을 적용해 126마력까지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설정한 만큼 펀투 드라이브가 가능하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DCT 수준의 빠른 응답성을 자랑하는 아이신사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비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인드라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출시한 차고 또 저희 쌍용자동차로서는 처음으로 B세그먼트 차를 생산한 겁니다. 이번 차를 가지고 디젤, 가솔린 또 롱버전하면 10만 대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참 오랫동안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 차를 출시함으로써 이게 터닝포인트가 돼서 회사가 정상화의 길로 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티볼리는 동급 소형 SUV에 비해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지녔는데요. 트림에 따라 기본 1,635만 원부터 최고 2,347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젊은 감각의 고객들을 타깃으로 출시된 티볼리가 준준형 세단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소형 SUV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